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오늘은 시금치를 삶아 볼 건데요. 지금 소금 반 스푼을 집어넣습니다. 이미 시금치를 많이 이렇게 그거를 삶은 관계로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서는 이제 녹았겠죠. 자, 여기 이제 뿌리 부분부터 집어넣는데요. 이런 식으로 뿌리 부분을 먼저 넣고서는 이제 이거는 김밥용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요. 이게 김밥용이거든요. 그래서 김밥용은 그렇게 많이 데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그냥 벌써 이렇게 허물허물해졌죠. 한번 뒤집어 준 다음에 건져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허물거리는 거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푹 삶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2-3분 정도 이렇게 삶죠.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져서 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물 받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놔두고요. 놔두고 그다음 아까 이제 그거를 집어넣을게요. 나물용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금 뿌리 있는 쪽부터 먼저 이렇게 들어갔죠. 뿌리 있는 쪽부터 먼저 해서 이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얘는 나물용이기 때문에 조금 2-3분 더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절대로 시금치를 삶을 때, 나물을 삶으실 때 뚜껑은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젓가락을 바꿔서 여기 찬물에 들어있는 애를 한번 씻어 볼게요. 여기도 이제 찬물입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찬물에 조금 그게 되라고 시원하게 할수 있도록 얘는 이제 또 퐁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불은 꺼고요. 자, 이제 여기도 이렇게 찬물에 들어왔죠. 일단은 이거부터 더 먼저 해결을 할게요. 김밥용부터. 김밥용은 이미 김밥용 해놓은 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김밥용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이 부분을 거의 다 됐죠.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하는 관계로 젓가락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다 건졌습니다. 이제 끝이고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이거는 이제 나물용이기 때문에 제가 젓가락을 또 바꿔서 샘물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건져갖고 놓으면은 물기 빠지면 끝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쪽은 나물용이에요. 나물용으로 이미
삶아 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김밥용이라, 네, 크죠? 이파리도 크고 아주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네. 자, 이제 나물용을 네, 건져 보겠습니다. 이제 찬물에 웬만큼 이제 샤워를 했고요. 이번에는 아주 큰 애들이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삶아지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김밥용과 나물용이 나옵니다. 한번 움직이는데, 네, 두 가지가 나오니까 좋지 않나요? 네, 김밥 자주 안해 드시면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네, 김밥 먹고 싶다 할때 꺼내서, 아니면 잡채 먹고 싶다 할때 하시면 또 돼요. 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